이건 피켓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그 자료, 그게 피켓 형태의 자료입니다. 말장난, 어제부터 네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있었냐고요.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모든 걸 다 회사에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콩밥, 쥐튀김, 조인트, 제철 음식을 잠깐만요. 조각조각 씹어봅시다. 이윤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 질의 중단하시고 이거 주세요. 이진숙 후보자는 기자 하셨죠? 예. 예. 그리고 MBC의 경영진을 하셨죠? 예. 예. 심지어 지방 MBC, 지역 MBC 사장 하셨죠? 예. 대한민국에서 청문회가 그동안 얼마나 벌어졌습니까? 그런데 후보자처럼 피켓을 양쪽에 들고 나와서 코믹하게 이 위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내정자가 있었습니까? 저는 아니 저기요 딴 얘기하지 마세요. 있었습니까? 예, 후보자가 피켓을 양쪽으로 들고 진짜 코믹하게 이 위원회를 조롱하는 이런 행태를 하시는 걸 보셨습니까? 저는 조롱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조롱입니다. 본인이 저는 조롱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양쪽으로 드는 순간 제가 마주 보니까 그게 너무 코믹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김현 간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그 내용에 100% 동의하고 그리고 내용 보고 배포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그건. 그러나 그런 행태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인사청문회 다른 분들 받으시는 거 많이 봤죠? 봤습니다. 네. 양쪽에 피켓을 들고 샤우팅하는 예, 피켓 투쟁하는 예, 그런 후보자가 있었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아니, 이게 피켓이 아닙니다. 있었습니까? 제 발언에 대한 관련 자료일 아니, 뿐입니다. 아니 있었습니까? 피켓이라고 말씀을 아니, 하시니까 아니 있었습니까? 피켓이 아니라고 말씀을 아니, 드리는 있었습니까? 겁니다. 아니 있었습니까? 질문의 있었습니까? 취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예. 알지 못합니까?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답하세요. 답하세요. 이건 피켓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그 자료, 그게 피켓 형태의 자료입니다. 말장난, 어제부터 네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있었냐고요. 저에게 고압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네.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삿대질 하지 마십시오. 가만 계십시오. 지금 용산에서 보고 있습니다. 점잖게 하십시오. 그래서 예, 전 국민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점잖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샤우팅 한다고 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저는 샤우팅 아닙니다. 조용히 합니다. 예, 이런 것을 저는 인사청문회를 많이 해보았는데 처음 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 행태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저는 관련 자료를 제시했을 뿐입니다. 관련 자료 제시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여당 간사에게 내리십시오. 그 심리 다 이해합니다. 제가. 예, 그 몸짓의 의미 여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국민들은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사과하십시오. 저에게. 위원장에게 절차를 어긴 것에 대하여 사과하시고요. 저는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자료를 이런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위법이다, 잘못된 것이다라는 규정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모르면 그 자리에 안 계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일반적인 상식에 해당되는 일도 모르면서 그러면 적어도 내가 이런 그 종이 피켓을 들고 싶다 그러면 과거에 청문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 정도는 하고 하셔야죠. 위원장님. 예, 그 정도가 안 되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아무 일도 아닌 것에 대하여 그냥 간사님과 제가 처리해 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사과할 일을 사과하지 않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위원장님 제가 사과하십시오. 위원장님. 할 말 충분히 했고요. 어제도 이런 방식으로 자료를 보여 제시를 했기 때문에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어제 양손으로 이렇게 피켓 들고 코믹하게 하셨습니까? 자료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제가 사과를 하고 네, 싶어도 그래서 사과하십시오.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자료를 한 손으로 들어서 제시하는 것은 네. 가능하고 아니, 두 손은 안 된다는 사과하십시오. 저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김영 간사님 조금 있다가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네. 양전으로 피켓 뜬 전례가 있었어요? 네, 해보십시오.